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운단추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링 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토피로 7년 정도 되게 극심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완전 빨갛게 진물 나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팩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팩의 중요성을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 모델링 팩인데 저는 정말 두 개 다 너무 좋아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진짜 너무 많이 써서 거의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바로 모델링 팩 하러 가볼까요? 일단 앞머리부터 올려줄게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이 따라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선물은 모델링 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무볼, 스파츌라, 그리고 여기 안에 계량컵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세수를 하고 와볼게요.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 금방 이렇게 빨개져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빨개졌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뾰루지 났다가 이제 다 없어졌는데 흉터로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 팩을 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팔이 건조해지지 않게 앰플 먼저 발라줄게요. 이 팩이 앰플을 바르고 팩을 하면은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피부와 팩 사이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팩을 하면은 유효 성분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계량컵이 있어요. 이렇게 팩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은 너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약간 퍽퍽한 느낌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 스파츌라로 섞어주세요. 또 좀 물 넣어주고 섞어주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좀 몇 초 지났다가 떨어질 때 한 이 정도로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큰 볼부터 발라주세요. 이렇게 넓은 부분부터 발라주고 조금씩. 했습니다. 너무 되직하게 하면은 이게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되직하게 하고 약간 흐르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열이 많으면 이 피지가 올라오기 되게 쉽대요. 그래서 이 피지량을 조절을 못하면 모공이 넓어지기도 쉽다고 합니다. 또 모공이 넓어지면 탄력이 줄어들고 굉장히 피부가 축 처지겠죠? 그래서 이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고무볼이랑 스파츌라랑 이 모델링 팩만 해서 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저렴하죠. 제가 예전에 아토피였을 때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되게 뭔가 절망스러운 마음 가졌거든요. 이런 팩 할 때도 피부 좋아진다 좋아진다 나는 된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말랐다 싶으면은 여기 눈 경계에서만 봐도 하얗게 일어난 부분 있죠. 이렇게 화장솜에 물을 좀 묻혀서 여기를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물을 묻혀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떼어낼 때 되게 간편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의 쿨링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처음에 팩 반죽하실 때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하면 쿨링감이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위로 떼어주면 돼요. 짜잔! 그 화장솜으로 살살살살 닦아주세요. 피부가 약간 확실히 아까보다 약간 맑아 보이면서 붉은기가 확 사라진 느낌이 들죠. 요즘에 그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나기가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